안녕하세요. 예성도 디자이너 금손두용 맘모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예성도는 어쩌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는 바로 현대 프로페시 아이오닉 6 예성도입니다. 물론 이번 예성도 역시 아직까지 테스트카 단계 위장막 사진 없이 진행하는 상상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이미 컨셉카 공개 때부터 포르쉐가 떠오르는 디자인으로 혹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정체성과 통일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모델간의 디자인에서 전기차 모델 라인 역시 통일감이 전혀 없는 디자인을 보며 한심스럽기도 하고, 왜 네로라 하는 세계 유명 디자이너를 영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자인 전략을 이어가는지 안타깝습니다. 매번마다 바뀌는 디자인 철학과 컨셉,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디자인 언어로 왜 자꾸 변명과 같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번 아이오닉 6가 될 프로페시는 하나의 조약돌과 같은 날렵한 유선형의 매끈하고 볼륨감 있는 라인으로 고성능 스포츠 전기차 느낌을 물씬 뿜어내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가 없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면 후드와 범퍼를 매끈하게 하나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보여지는 디자인으로서, 이러한 디자인은 이미 포르쉐의 변하지 않는 아이덴티티로서 차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봐도 한눈에 포르쉐와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헤드램프의 쉐입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의 느낌과 비슷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램프의 유닛을 픽셀화된 LED 램프를 사용해 그나마 다른 이미지로 미래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이오닉 5가 컨셉화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양산을 한 것을 보고 향후 아이오닉 6 역시 컨셉화 디자인과 거의 일치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현실적으로 양산 가능한 부분의 디자인에 살짝 변화를 줬을 뿐 거의 컨셉화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디자인 철학? 철학이라는 게 5년 단위로 바뀌는 게 철학인가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타임리스 디자인을 추구하는 포르쉐의 디자인 컨셉과 센시오 스포티니스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인가요? 원래 디자인이라는 것이 말장난과 같아서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 다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시키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순수전기차 아이오닉 6의 예상도 렌더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주저 말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멋진 예상도를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도 디자이너 금손 뉴욕 맘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